죽이겠다 자식아. 죽이겠어. 너 뭐야? 예, 주방 부녀인데요. 퇴근해. 예. 양반의 합작품이었구먼. 거기서 용케 빠져나왔구나. 선배님, 인천이 그렇게 아까웠습니까? 에? 내 여자를 불구덩이에 채워넣을 만큼 그렇게 다시 인천을 먹고 싶었습니까? 예! 자네는 아직 이 세계를 몰라. 개인적인 감정 따윈 중요하지 않아. 조직은 조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. 자넨 조직에서 버림을 받았고 난 내 조직을 되찾았을 뿐이야. 자네가 내 입장에서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였어요. 족가고 있네 개새끼. 넌 똘마니야 이 새끼야. 너보다 네 여자가 100배는 나 이 씨발 새끼야! 동구 형님, 내가 커가는 게 그렇게 두려웠습니까? 선함의 결정이다. 대회를 위해서 소울을 희생하기로 했다. 허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. 다시 올라와서 날 봐라. 진짜 깡이 뭔지 알아? 나를 죽일 수 있는가? 그래, 우리 오늘 여기서 죽자. 자, 두 놈은 항상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죠. 젊어서 무모한 건 피하.